네, 안녕하세요. 보호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심되는 도메인 정보들, IP 정보들이 나왔을 때 이 크리미널 IP를 이용을 해서 검색한 결과를 그렇게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MOVSF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자동 취약점 분석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설치하는 과정들이요.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드리고 할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랜섬웨어하고 관련된 APK 파일,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의 한 사례입니다. 상당히 좀 오래된 사례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테스트라는 데 좋은 사례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MOVSF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약점 분석을 할 때는 이 자동화 분석 프레임워크를 꼭 한번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커 컨테이너만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최신 버전에 대한 리뷰들은 나중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들을 확인을 할 때 보통 이제 네트워크 정보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악성 코드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냥 어떤 파일들을 암호한다거나 그런 용도로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럭.app.java 파일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가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이제 뭐 엔터 디크립트 코드라고 하는 이렇게 노출됐거든 사례도 보시면 되는데 뭐 디크립트 됐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아 얘는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에서 이제 랜섬웨어 형태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더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되는 도메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되는 도메인 정보들은 또 IP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정보가 어디에 이제 나와 있냐면은 여기 도메인 머레어 체크라고 하는 요 도메인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바로 요 도메인들, 의심되는 도메인들이죠. 어떤 해석이 좀 안 되는 그런 도메인 정보들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커리어 한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쪽에서 배포했던 악성 코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IP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서울 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근데 요 MOVSF 같은 경우는 이게 의심되느냐 안 되냐. 물론 이제 요 도메인 정보하고 IP 정보 이 도메인을 기준으로 요게 의심된다고 확인을 하겠지만은 요 IP 정보의 이제 상세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확인을 하셔야겠죠. 분석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IP 정보들이 이제 의심되냐 아니면 악성 코드로 배포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의 제가 결과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기준으로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다 정상적인 이런 사이트라고 하는 정보들만 나옵니다. 물론 이제 현재는 정상적인 물론 IP일 수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현재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이렇게 의심되는 IP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사용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크리미널 IP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오신트 검색 서비스의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SS서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P 정보 기준으로 서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기준으로 서치하는 거 요거 두 개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P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은 현재 아까 VT 쪽에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현재 여기서는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크리티컬한 정보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멜리시어스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들이 된 것 같다. 근거가 뭐냐면은 제일 큰 근거를 뭐냐 커넥티드 도메인 정보들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제까지 연결되어 있던 도메인 정보들이 약 한 318개 정도 그러니까 악성 코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IP 정보들의 도메인 이게 도메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상으로 도메인 정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배포할 때마다 요것들을 랜덤하게 돌리고 형식으로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도메인 정보가 이제 연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EC2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 AWS 쪽에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IP는 아마존 거예요, 사실이요. 아마존이지만은 요 아마존에다가 서버들을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의심되는 그러한 어떤 도메인 정보들을 연결을 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해 악성 코드 형태의 서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도메인 정보들이 약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뭔가 연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022년도 쪽의 정보들을 보더라도 현재 도메인 정보들이 연결들이 꽤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좀 의심되는 그런 IP 형태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런 IP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더라도 뭔가 좀 의심이 됩니다. 실제 더 이제 분석을 해야겠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이렇게 의심되는 어떤 IPS 같은 경우나 뭐 웹방화벽이나 그런 정보에서 뭔가 IP가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 이 히스토리 정보까지 볼 때는 이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이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어떤 도메인 정보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보시면은 좀 이상하죠. 의심되는 것들 아직도 의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악성 코드에서부터 정보를 획득했던 이런 IP 정보를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것들을 서비스를 한번 활용했던 사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